내가 이만큼 머리 위까지 올라갔다면 귀까지만 올라가고, 귀까지만 올라갔다면 어깨까지만 가고요. 팔로우 스루 피니쉬도 크 이만큼 갔다면 그냥 귀까지만 오고, 귀까지만 갔다면 어깨까지만 오는 한 단계씩만 밑으로 낮춰주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. 구독! 좋아요! 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케어 레슨 시간입니다. 여러분, 겨울에 굉장히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을 못 나가요. 그러니까 국내에서 추워서 땅도 얼고 눈도 오는데 심지어 골프가 캔슬이 되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골프를 사랑하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강한 여러분들입니다. 이때는요, 부상의 염려가 굉장히 커요. 겨울 골프는 사실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스포츠의 영역이에요. 이 동계 스포츠가 아니거든요, 골프는. 근데 국내에서는 동계 스포츠예요. 이때 엄청난 부상을 당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다운블로우라든지 땅에 의존하는 스윙을 했을 때에는 너무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럴 때는요, 겨울 골프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. 일단 클럽을 한 클럽이나 두 클럽을 무조건 더 잡아야 돼요. 무조건 더 잡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한 거에서 더 잡아야 돼요. 그러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 풀 백스윙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떻게 갔건 간에 주먹 한 개씩만 더 작게 내려가세요. 가령 내가 이만큼 머리 위까지 올라갔다면 귀까지만 올라가고, 귀까지만 올라갔다면 어깨까지만 가고요. 팔로우스루 피니쉬도 크 이만큼 갔다면 그냥 귀까지만 오고, 귀까지만 갔다면 어깨까지만 오는 한 단계씩만 밑으로 낮춰주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꽝꽝 얼은 그런 여건에서의 그 골프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스윙으로 멋있게 치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최근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막 겨울 골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팍! 그러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그런 건 또 사진 올리지도 않아요. 집에 가서 막 핫팩 데리고 찜질하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. 그러면 안 되고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쭉 가서 이런 식으로 풀스윙을 해서 막 우측으로 날아가고 막 이러한 정말 세게 쳤던 그러한 스윙이 동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스윙 패턴이었다면 스코어도 훨씬 잘 나올 거예요. 보세요. 그렇게 풀로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귀와 귀를 보통 많이 추천하는데 백스윙도 양손이 귀, 오른손도 양손이 그 팔로우 때도 이렇게 귀, 귀. 그래서 저는 귀 스윙, 귀 스윙, 귀 스윙, 귀 스윙 그렇게 해요. 귀까지 평소에 유연성이 안 돼서 가신 분들은 어깨 스윙, 어깨 스윙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양손이 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귀까지만 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평소보다 거리가 10m에서 20m가 줄어요. 그러니까 한 클럽에서 두 클럽을 더 잡으라는 거예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땅이 좀 얼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양지 바른 곳에서 그 녹아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.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쌀쌀하고 춥고 그린도 좀 약간 튀는 것 같고 그럴 때는 이런 패턴의 샷을 해줘야 됩니다. 다시 얼마나 옷도 지금 두껍게 입었겠어, 그렇죠? 그러니까 보고 귀, 귀. 그래서 귀 스윙만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신다면 어찌 보면 이 겨울이 여러분들의 골프 향상에 중요한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. 왜? 컨트롤하면서 부드럽게 치는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여러분 매일 찜질하고 이러고 계실 겁니다. 아셨죠? 귀, 귀. 귀가 크다는 생각이 들면 어깨, 어깨. 그래서 양손 귀까지만, 이쪽 팔로우도 귀까지만 가는 그런 스윙을 꼭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봄 됐을 때 엘보 와서 골프 못 쳐요. 아셨죠? 지금까지 옥두기 3분 캬 레슨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